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평온했던 3월 첫 주말을 공포에 몰아넣은 산불. 강릉 옥계에서 발화해 동해시까지 번진 산불은 그렇게 삽시간에 동해시 일대를 시뻘건 불길로 휘감았습니다. 무려 축구장 5,600개 규모의 산림 4,000 헥타르를 태운 산불. 화마가 지나간 숲은 잿빛이 됐습니다. 강원도 기념물 13호로 지정된 어달산 봉수대 역시 이번 산불에서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봉수대 곳곳 검게 그을린 흔적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 문을 열고 이래 내다보니 저 산에 말이야 불이 타기 시작하는데 말도 못해. 그래 겁이 나가지고 아파트 문을 닫고 뭐 아파트에서 피난 가라고 막 방송해야 되지. 나가가지고 그래 피난은 내 혼자 사는데 어디로 갈 때 있어. 하루 종일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못 들어가래가지고 못 들어갔다고요. 그러는데 그 이튿날에도 제가 불 못 껐어요. 바짝 말라 불쏘시개가 되어버린 산림. 거기에 무서운 바람까지. 결국 산불은 산을 넘어 민가까지 덮치고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불로 당장 오갈 곳이 없어진 이재민들은 현재 이곳 임시 숙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길에 간신히 몸은 피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장 입을 것, 먹을 것은 물론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렇게 타버렸으니 이제 그 집을 지어주실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가재도품이 냉장고요 세탁기면 하여간 가재제품이라고 싹 타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으니까. 그게 걱정이죠, 뭐. 뭐 집에 집안 살림살이를 몸마이로 빠져 나왔으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해주겠습니까, 정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생계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이재민들.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부터 자원봉사자들의 급식 봉사까지 다양한 이들의 마음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구성 산불 당시에도 급식 봉사를 진행했던 이 단체는 산불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픈 마음 입장을 너무도 잘 알기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더 정성스럽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이 닿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재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립식 주택 이제 30동을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임대주택도 지금 5동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그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핥히고 간 화마.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에 떠는 것뿐이었습니다. 산불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신속한 복구 계획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